오늘의 서프라이즈 픽. 첫 번째, 긴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는 여인. 그런데 드레스의 장식이 좀 특이합니다. 프레첼과 베이글? 이건 크로아상? 니들이 빵 맛을 알아? JMT Bread. Come visit Mary's Bakery. 포크 as well. 야, 너도 먹었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시 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인간 광고판. 사진 속 여인 역시 베이커리 광고 중이었는데요. 영상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19세기 초, 광고는 주로 포스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리가 좋은 벽에 포스터를 붙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죠. 종종 남의 포스터를 고의로 없애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점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벽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금이 부담스러웠던 점주들은 포스터를 대체할 새로운 광고 방법을 모색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간 광고판으로. 오히려 포스터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더 효과적이었죠. 그 후 숟가락, 포크 등을 판매하는 식기 가게, 사진관, 장난감 가게, 그리고 조명 가게까지 다양한 업종의 광고에 인간 광고판이 활용되었다고 하네요.